예, 안녕하세요. 애구 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허무라는 것입니다. 허무를 몰랐던 한 사춘기 소년이 허무의 시를 읽고 어린 나이에 불행하게도 허무라는 것을 알아버렸네. 결국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 그래.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삶이 허무하다고 해서 허무하고 재미없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네. 삶이 비록 결국엔 허무해질지라도 지금 이 순간 굳이 허무할 필요는 없네. 잔인한 허무에게 굴복하면 그 순간 끝장이니까. 네, 여기까지였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사춘기 소년이 이렇게 큰 책을 읽고 허무를 알아버렸습니다.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를 알아버렸는데 이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에고박스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짠. 에고박스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테이프 있고요. 가위 있고요. 도화지. 그리고 색종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연두색, 녹색, 갈색 이렇게 있네요. 저는 이 시와 그림을 작업하면서 그림을 작업했지만 그림 작업하면서 허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 있잖아요.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좋지 않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별로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맨날 밥 먹는 밥, 맨날 지내는 집, 맨날 일하는 곳. 예, 하지만 그것을 계속 허무해, 허무해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더 허무해지고 결국에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는 저는 오늘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나무. 나무가 정말 자라고 있는데 매일 보고 매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나무면 나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나무 예쁘게 작업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요,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랐는데요.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집 앞에 나와도, 일을 가다가도, 아니면 퇴근길이 집을 가더라도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매번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렇게 잎을 떼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서요? 잎을 크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랐고요. 예, 색종이가 양면이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요. 쫙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보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요. 또 잘라보겠습니다. 펼쳐서요.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요, 매일 보던 우리의 나무가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 여기요. 그리고 조금만 더 작게 잘라서 옆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당연하게 우리 곁에 흔히 볼수 있는 나무를요, 정말 신기하고, 저렇게 예쁘게 생겼고, 저게 풍성하고 아름답구나 생각을 하면요, 예, 그냥 평소에도 밥을 먹을 때도 약간 행복감이 더 증폭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형형색색의 나무들. 잘라서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에 하나를 똑 띄어가지고 이렇게 지은 것과 같죠? 이렇게 당연하게 볼수 있는 나무지만요,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정말 나무가 이쁘다라고 느끼면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허무하게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왜 하루를 살아가나 이 생각까지 들죠. 하지만 이렇게 나무를 여러분들도 작업을 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이쁘게 벽에다 걸어놓으면 더 약간 재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똑같은 일상에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애고작가 정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